세상 모든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유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고 합니다. 아내의 잔소리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남편의 억압적인 태도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전통, 관습, 예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 구태의 연함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하고 결국 내 자신을 죽일 것만 같아 그만 끊고 싶지만 어쩌지 못하고 이미 입에 물고 있는 담배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오랜 습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매일 아침 끌려나가 하루 종일 묶여있는 직장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부모로서 또 배우자로서 한도 끝도 없이 요구되는 그 책임감에 벗어나고 싶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기도 하죠. 이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노예 같은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 남은 인생만이라도 좀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완벽에서 벗어나기. 항상 철저한 자기정돈 질서, 규칙, 완벽함 등을 추구하는 소위 답답한 FM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강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이는 손을 씻고 또 씻고 또 다른 이는 집 거실을 쓸고 닦는 것을 반복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머리카락이나 과자 부스러기라도 바닥에 떨어뜨리는 날에는 큰일이 납니다. 이런 강박은 회사 생활에서도 발견됩니다. 예전 직장의 사장은 부서장들 미팅 때 보고서가 올라오면 줄, 장평, 글자 간의 간격, 띄어쓰기 등 이런 형식에 아주 과도하게 민감했습니다. 작성법을 어기는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 안에 적힌 사업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틀린 작성법을 지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죠. 그러니 미팅은 사업 내용을 토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어, 문법 시간이라도 되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팀장들은 핵심 내용을 적는 것보다 작성법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신경증적 완벽주의자라고도 하죠. 이런 분들의 정신력이 일반적인 우리보다 강해서 이런 강박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우울한 감정, 분노, 외로움과 같은 경험들을 신경증적 완벽주의자들은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보다 회복력도 훨씬 느리죠. 남들에게 완벽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면 이런 사소한 일에 강박을 보이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사람들은 모든 면이 아닌 마음에 꽂힌 한두 가지에만 강박을 보인다고 정신과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거실 바닥을 반복적으로 쓸고 닦고 하는 사람이라도 부엌 쓰레기통에서 음식물이 썩는데도 그걸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손이 짓무르도록 씻어대는 강박증을 보이는 사람이 정작 샤워는 하지 않아서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강박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에게 허점을 보이고 싶지 않아 과도하게 완벽해지려고 하다가 강박과 집착이라는 올가미에 자신을 밀어넣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실수와 실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지나온 과정과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고 또 목표를 너무 높고 거창하게 잡을 게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목표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의 목표로 향하면 됩니다. 목표로 향하는 것이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가야 하는데 경사 올라가듯 쫙 올라가려고 해서는 안 되죠. 두 번째, 나 자신답게 살기. 다른 누구도 아닌 나답게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겠습니다. 하고 싶은 무언가를 했는데 주변에서 역시 너답다 라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깨가 으쓱으쓱해집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이 좋은 말인 줄은 알겠는데 그렇게 살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답게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부터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격언도 있긴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세상을 나답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며 흔하게 하는 고민 중 하나가 회사를 나온 후에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은 당연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까, 잘하는 일을 하고 살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뭘 해야 행복한지, 어떤 일을 남보다 더 잘해낼 수 있는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까지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남보다 잘하는 일을 즐길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로 만들려면 직장을 나서기 전부터 오랜 시간을 두고 실력을 쌓아야겠죠. 그게 다름 아닌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나답게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우주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중심에 다 사람들을 서게 했기 때문에 나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외출을 앞두고 머리 스타일을 정하고 옷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나가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고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빨간 셔츠를 입고 싶은데 남들이 보기엔 너무 튄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까봐 자신의 만족감을 누르고 무난한 색상의 옷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명품 백과 명품 옷에 돈을 바릅니다. 자존감도 낮은 사람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일 수 있죠. 동대문 옷을 입어도 패션이 살고 명품같이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틀을 깨고 시선에 개의치 않게 되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 어쩌면 세상을 뒤엎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두려움에 맞서는 혁명을 일으켜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양손에 떡을 다 쥐고 싶은 그 욕심을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나도 만족해서 행복하고 남들에게도 좋은 소리 듣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두 개의 떡을 다 쥐고 싶어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버려야 나답게 살 수 있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엄격하기.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 인생과 내 생활에 관한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산다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기 통제력이 필요하죠. 자유로운 나라라고 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공중도덕이 해이해지고 범죄가 넘쳐나는 나라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죠.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기 위해서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치가 살아있어야 하고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 엄격해야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고 인생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도 더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을 카드로 긁고 사고 싶을 때, 다이어트 한다면서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싶을 때, 밖에 나가 운동하기보다는 소파에 누워 마냥 퍼져 있고 싶을 때, 쇼핑을 보다가 갑작스레 꼭 필요한 물건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럴 때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자유는 아마도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싶어서 농업혁명이 일어났듯이 말입니다. 한 개인으로서도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려는 노력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자유로운 인생만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